자, 여러분, 저 고종수입니다. 자, 시험 치시느라고 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9급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이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인데, 오늘로써 이제 시험 일정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유난히,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모두 쉬운, 한국사는 모두 쉬운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뭐, 이번 국가직 9급이 워낙 쉽게 나와서, 이번 지방직 9급은 그래도 국가직 9급보다 한 5점 정도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라 라고 했는데 결론은 국가직 지방직이 난이도가 거의 일치합니다. 어쩌면 지방직이 조금 더 쉬웠다, 반문제 정도로 더 쉬웠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대체로 평이했죠. 100번 양보해도 올해 국가직 9급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나 광역시 기준으로 부산이나 뭐 이런 데 컷이 되게 높잖아요. 요런 데 기준으로 한 90점에서 95점 정도면 뭐 합격하는 데큰 문제 없을 거다. 자, 그다음에 기타 도 단위 이제 컷 낮은 지역은 85점에서 90점. 여기는 이제 되게 뭐그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요 정도면 이제 합격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카페에 제가 이제 가답안을 왜 서울시를 먼저, 서울시를 제가 41분에 올려드렸는데, 40분의 시험이 끝나고 나서 41분에 올려드렸는데, 이 지방직을 처음에 시험지를 보내주신 분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직을 우리가 56분인가 57분에 가답안을 올려드렸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화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답을, 카톡으로 보내준 거라, 정답을 고르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지방직 수요가 훨씬 많은데 조금 널리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4번 의서 문제가 그나마 난이도 중이었다. 나머지는 전부 난이도 하죠. 솔직히 이 정도 되는 문제를 80점, 85점 정도 못 맞았다. 거의 뭐 제가 봤을 땐 이건 뭐 토착 외구다. 이건 거의 뭐 매국노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솔직히 한국사가 이보다 더 쉬울 순 없거든요. 더 쉬울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도 솔직히 변별력이 거의 상실을 했는데 이보다 더 쉽다면 제가 봤을 땐좀 문제가 좀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너무 이제 쫄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카페에 오면 지금 막 95점 만점자가 지금 쏟아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본 사람들이 지금 초기에 반응을 하는 거고 실제로 보면 아마 제 컷이 맞을 거예요. 좀 광역시라고 하더라도 90점 정도도 솔직히 떨어지는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는 점수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니까 국어나 영어의 경우에는 결코 쉽지는 않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 과목 중심으로 했을 때 250점에서 255점 정도면 느낌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이번에는 근현대사 비중은 조금 한 문제가 늘었어요. 원래 7문제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8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그런 것을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2012년 이래로 제가 공시 강의를 한 지가 7년 반이 지났는데 2012년 이래로 제가 늘 말씀드린 게이세 가지예요. 제발 강의 듣는 시간 좀 줄여라. 자기 공부를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발 머리 글자 따서 달달달 외우지 말고, 이해 위주로 공부해라. 확실히 국가고시 센터는 그 문제 스타일이 그렇거든. 그 다음에, 제발 좀 객관식 시험이니까 문제를 풀라고. 요약노트 달달달 외우지 말고 문제를 풀라고. 내가 지금까지 6년, 7년 동안 한 이야기는 딱이세 가지예요. 제발 놀랍고 신비한 공부는 이제 그만 하시고. 좀 공부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자, 강사와 학원의 상술에 낚이는 순간, 진짜 돈 몇십만 원 갖다 바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시간을 버린다는 거죠. 제발, 계속 제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6년, 7년 동안 시험 끝나고 나서, 곧바로 가답안 올리고 해설 강의 올리고 제가 늘 해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이 정도 문제면
이 정도 문제면 85점이 안 나왔다. 3개월, 4개월 이상 공부했는데 85점이 안 나왔다. 이건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 공부한 거죠. 자, 제가 지금 문제가 워낙 쉽기 때문에 해설은 제가 간단하게 할 거예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위 문제 푸는 스킬을 제가 좀 강조합니다. 자, 서울시 7급하고 서울시 9급에 2015년에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조사시찰단하고 그 다음에 영선사가 똑같이 1881년인데 그 앞뒤 순서를 알아야 푸는 문제가 나왔었죠. 이번에 4번 문제 의서 똑같이 세종 때인데 향약 집성방과 의방 유치의 순서를 알아야 푸는 문제 나왔죠. 이거 저도 수업 시간에 강조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뭐라 그랬어? 그렇죠. 우리 기본서, 고등학교 국정교과서를 그대로 베낀 우리 기본서에 먼저 나와 있는 새끼가 그게 먼저 쓰여진 거라고. 아마 이번에 이거 만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쌤이 이야기한 그 고고 아마 많이 참고하셨을 거예요. 조사시찰단하고 영선사가 똑같이 1881년인데 그 순서를 그게 조사시찰단이 4월달이고 영선사가 9월달인지를 가리키는 강사가 어디 있냐고. 제가 그런 문제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 기본서 순서가 뭐라고. 조사시찰단이 먼저고 영선사가 나중이다. 그 얘기는 얘가 먼저 갔고 얘가 뒤에 갔다는 얘기지. 세종 때 왜 교과서 순서가 의방유치와 향약집성방이 아니라 왜 교과서 순서가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치냐고. 이거는 순서가 편찬된, 이 서적이 편찬된 순서가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치라는 거지.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을 거예요. 이번에도 솔직히 이 문제는 엿먹으라고 낸 거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푼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아,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겠구나 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솔직히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뭐 여러분들이 틀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A채형하고 C채형을 같이 보는데 같이 봅니다. 1번 문제는 A채형과 C채형이 같아요. 초기 국가죠. 가는 옥적, 나는 부여가 되겠습니다.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A채형과 C채형이 같아요. 자, 이거 뭡니까? 그렇죠. 3국의 뭐 흔히 나오는 사건 A와 B 사이, 가와 나 사이 이런 문제죠. 소수림왕 때 태학 설립, 이게 여기에 태학 설립과 율령반포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 이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A채형과 C채형이 어떠냐. 요게 선택지 1, 2, 3, 4번 순서가 달라요. 근데 너희들 잘 생각해봐. 아니, 어아주, 조화주 이걸 답친 새끼가 있어. 내가 저도 모르면 답치지 말라 그랬지. 자, 광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제 쓴다고. 내가 한국사에는 약속된 프레이를 한단 말이야. 관영상점 나오면 고려시대야. 은병 나오면 고려시대라고. 광장 나오면 조선후기라고. 그렇지? 당연히 이 새끼를 답쳐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틀린 사람도 있어. 야, 화난 건 아니야. 좀 답답해서 그래.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A채형과 B채형이 같아. 아니, A채형과 C채형이 같은데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지. 이게 유일하게 난이도 중이야. 이거 의서 문제가 한두 번 나와. 이번 서울시 9급에도 이거 나왔다. 우연히 일치겠지. 기관이 다르니까. 자, 그런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이 문제 엿먹으라고 낸 문제 맞아.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자, 물론 둘 중에 하나로 압축시킨 다음에 찍는 수밖에 없지. 근데 내가 찍는 것도 요령이 있다 그랬잖아. 정답을 압축하고 찍는 것도 나름 요령이 있단 말이야. 내가 조사시찰단과 영선사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본서나 우리 요약노트에 먼저 나온 새끼가 걔가 빠른 거라고. 그래서 얘가 정답이
4번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는 H형과 C형이 같아. 사신도 강서대묘가 이게 군식 돌방무덤이지 이게 돌무지 무덤이겠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답친 사람들이 우룩 답친 사람들이 있는데 미친놈들이야. 이거 작년에 시험에 나왔잖아. 작년에 기출 지문이잖아. 자, 그 다음에 자 6번은 요거는 뭡니까? A책형과 C책형이 선택지 1, 2, 3, 4번 순서가 달라. 요건 태조 왕건에 대한 거지. 고려 태조 왕건. 그러니까 호딘정책과 사성정책 왕건 마누라 29명 그거 골라야 되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요거는 자 A책형과 C책형이 같아. 아주 단순한 문제지. 진짜 이런 문제 틀리면 정말 위장공시생이야. 정말 매국노라고. 자, 패스. 자, 그 다음에 요 좀 꺼라. 자, 8번 문제 봐봐. 8번 문제는 요건 세종 문제지. 요건 A책형과 C책형이 같아. 근데 봐봐. 잘 봐봐. 세종만 골라주면 쉽게 자 여러분 뭡니까? 관비의 출산휴가. 우리 기본서 한번 읽어봐. 그 다음 내가 이걸 우리 동력모의고사나 369 모의고사에 꽤 냈었거든. 여기서 세종을 못 뽑아준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쉽게 정답이 사형수에 대한 삼복제. 요게 정답이 돼야 되겠지. 2번은 대종. 3번은 자 세종.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요건 이제 사실 도평이 사사를 개편해서 의정부를 설치했다. 요거는 이제 누굽니까? 그 정종 제2 기간에 태종이 주도를 이방원이 주도를 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9번 문제는 A책과 C책형이 뭐냐면은 순서가 선택지 순서가 달라. 당연히 이거 자장이지. 이 자장 작년하고 재정에는 여러 번 나왔잖아. 대국통. 이거 기출 지문이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뭐라 그랬어? 우리 한국사는 솔직히 80% 85%가 기출 재탕이라 그랬지. 한 번도 안 나, 자, 이번 지방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지문 없어. 100% 기출 지문이야. 정답. 자, 대국통. 자, 여러분, 대국통을 역임에 따른 표현은 누구한테만 쓴다고요? 자장법사한테, 자장률사한테만 쓴단 말이야. 알겠죠? 제가 막 강조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도 졸라긴 했습니다. 한두 번 낸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은 이제 A책형과 C책형이 같은데 너희들 이거 틀렸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진짜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야, 성원하면 내가 성원하고 이율곡이 누구한테 사사를 받았다고 했어? 둘이 동문수학한 사이인데 성원의 아버지는 성수침의 문화라 그랬지. 야, 이율곡이 임진왜란 일어나기 바로 몇 년 전에 이율곡이 48살에 돌아가신 거 아니야? 이 둘이 동문수학한 사이면 이 둘이 언제적 사람이야? 16세기 후반 사람이겠지. 이 두 사람은 선조 때 사람이야. 눈치가 졸라 없어요. 이 사람이 삼포회라는 이 사람 태어나기 전이다. 그 다음에 이괄의 난이나 병자호라는 이 양반이 그때까지 살아있으려면 이 양반이 얼마까지 살아있어야 되겠어? 아, 진짜 이런 거 정말 눈치 코치가 없어. 이게 뭐 10번 문제 같은 게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건 약간 초보적이지만 뭐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그렇지, 약간 추론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 문제가 그런 문제지. 약간 시대 상황에 대한 약간의 추론이 필요한 문제란 말이야, 10번 문제가. 그렇지만 이와 성원이 성원의 아버지인 성수침의 문화다. 둘이 동문수학한 사이다. 이거 정도 알면 대충 문제 풀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그 사료 지문을 봐도 임진왜란 때의 상황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잖아. 알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요거는 A책형과 C책형이 같아. 정도전이지. 자, 지금까지 기출 많이 반복됩니다. 자,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자, 요것도 이제 기출 몇 번 됐던 거죠. 똑같이 기출 몇 번 됐었습니다. 자, 이번 지방직의 특징. 자, 20문제 모두 기출 재탕이다. 자, 가는 뭡니까? 강화도 주의하게 딸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뭡니까? 1883년에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조청, 상민수립, 무역장정 3번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 틀렸다는 사람들이 있어. 이 바보 새끼들 아냐. 야, 독립신문이 창간된 것은 1896년이고 맞지? 얘는 1896년이지. 1896년 4월달에 창간됐잖아, 이 신문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건 1897년 9월이잖아. 이게 독립신문 창간을 지원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14번은 이제 뭐, 자, 단순 말장난이죠? 자, 인주층 신주소각 사건이 바로 신해박해. 1791년 신해박해야. 신해박해하고 기해박해하고 장난친 거잖아. 근데 우리 공시 기출에 솔직히 14번 문제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잖아. 두 번, 세 번 나왔지. 솔직히 내가 뭐라 그랬어? 천주교 문제가 2015년, 16년에 열심히 나오다가 2017년, 18년에 천주교 문제가 너무 굶었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서울시나 지방직에서는 천주교 문제 무조건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360이나 그 다음에 우리 동경모의고사에서 천주교 문제를 내가 좀 과하게 많이 낸 거야. 근데 뭐 그거나 저나 뭐 문제가 너무 쉬워서 이제 할 말은 없지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5번. 요것도 뭐 A책형과 C책형이 같아. 보면 뭐 아니 뭐 균등 나왔으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균등 나오면 이건 뭐 99% 뭐라 뭘 떠올린다고. 건국강령 떠올린다고. 건국강령.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1941년이지? 뭐 그러니까 쉽게 정답이 4번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6번. 자, 요것도 기출재탕이야. 요거 A책형과 C책형이 선택지 1, 2, 3, 4번이 좀 달라. 이거 의열단이지. 조선혁명선언 아니야.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의열단과 관련이 있는 게 뭐냐는 거지. 나중에 의열단이 1135년 난징에서 자 여러 정치 세력과 힘을 합쳐갖고 민족혁명당 결성을 주도한 게 의열단이잖아. 1, 2, 3, 4번에서 의열단과 관련이 있는 건 3번밖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 민족혁명당, 민혁당 그거밖에 없지. 맞나?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17번 문제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게 우리 공식 기출에 한 두 번, 세 번 나왔죠. 아, 이게 학도 지원병제. 원래 육군 지원병제를 38년에 한 거고 나중에 43년에는 학도 지원병제를 했잖아. 그래서 동남 일본에 자 학생들도 전문학교 학생들이나 뭐 이런 애들도 뭡니까? 이 지원병 이걸 이제 우리가 특별히 학도 지원병제라고 하지. 됐습니까? 자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 육군 지원병제를 해가지고 지원병 형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44년부터 강제징병을 했단 말이야. 2번이 왜 틀린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은 이건 정신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이번에는 18번은 자, 이건 누구죠? 흥선대원군이죠. 몇 번 기출 반복됐죠? 흥선대원군 때 삼군부를 부활해서 정치는 의정부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군무는 삼군부에서 하는 그런 체제를 다시 부활을 한 거죠. 뭐 3번밖에 정답될 게 없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번에는 자, 19번 틀렸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19번 틀렸다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자, 봐봐. 이거 농지개혁법이지. 자, 여러분 제가 이 농지개혁은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다. 어떻게 그 매수가격을 어떻게 정한다 그랬어? 주생산량의 150%라 그랬지. 이걸 불허받는 농민들은 5년 동안 자 매년 생산량의 30%씩 곱하기 5를 하면 150%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상환을 하는 거란 말이야. 정답될 건 자 그거밖에 없지. 요건 A책형, C책형이 순서가 좀 달라.
북한의 토지개혁과는 달리 남한의 농지개혁은 농경지만을 대상으로 해. 그 다음에 자 신안공사, 요게 나중에 이름 바뀐 게 중앙토지행정처지.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미군정기란 말이야. 미군정기의 그 기속농지 불화와 관련된 설명이지. 맞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가 이게 베트남 파병 문제죠. 자, 그러니까 1960년대 물음을 읽으면 이 문제는 좀 쉽게 풀려. 1960년대니까 베트남 파병이란 말이야. 그러면 베트남 파병 시기와 관련된 게 뭐겠냐고. 기업과 리얼은 이건 50년대야. 그 다음에 불황각서? 이거 베트남 파병과 관련이 있잖아. 그 다음에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 소위 베트남 특수란 말이 왜 생겼냐고.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달러를 번 게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베트남 특수란 말이 생겼잖아. 쉽게 상식적으로 쉽게 접근을 하면 정답이 금방 나오죠.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4번 문제를 제외한다면 느낌상으로는 국가직보다 더 쉬워요. 근데 4번 문제가 들어가서 국가직 국가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시험 직후라 잘 본 사람들 위주로 뭐 95점 만점자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경기도나 광역시라고 하더라도 다른 과목만 좀 받쳐준다면 한국사 90점 가지고도 부비해 볼 만할 겁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 솔직히 이 정도 문제에서 80점 이하는 솔직히 이건 매국노다. 솔직히 80점 이하는 자, 토착 외구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아까도 지금 말씀드린 그 이걸 시험 치신 그 뭐 초시생들 물론 이제 시험 치신 분들도 이걸 보겠지만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걸 많이 볼 겁니다.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말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발 요 세 가지. 자, 요 세 가지만 지키시라고. 너무 강의에 의존하지 말자. 자기 공부를 해라는 거죠. 두 번째, 머리 끌다 따서 달달달 애우지 말고 제발 이해 위주로 공부해라. 그리고 객관식 시험이니까 제발 문제를 풀어라. 알겠죠? 자, 여러분, 이걸로 자, 지방직 9급 해설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